제가 배터리 12V 승용차용과 24V 화물차용 사이에 서로 충전을 해서 방전 시에 점프를 대서 시동 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점프스타를 제작 업체에서 제품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보고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고요. 고장이 뭐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유막 제거 커트. 이거는 뭔가 서비스로 띄워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배터리 충전기랑 상관이 없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 발수 코팅. 비 올 때 앞유리 예쁜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별로 새 차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라서 일단 주시면 잘 쓰죠. 레자왁스. 네, 레자왁스. 김서림 방지제입니다. 이 박스 겉표면에 보면이 박스 겉표지에 이 무게가 20kg 가까이 된다 하길래 저는 순수 제품의 무게가 20kg 가까이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김서림 방지제가 지금 두 개. 드디어 본 제품 JX02. 밑에도 뭐가 진짜 이건 뭐야? 드라이 타올, 극세사 타올 좀. 자, 드디어 본 제품입니다. 충전용 어댑터, USB, 그리고 이게 본 제품이네요. 일단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 설명서를 읽어보고 공부를 한 후에 자세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왜 이래 무겁나 했더니만은 박스 안에 다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쟤네들 무게가 본 제품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네요. 이름은 JX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전은 여기다가 하라고 되어 있고요. 충전잽을 꽂고 가정용 꽂으면은 배터리 잔량이 63%라고 모니터 창이 뜹니다. 63%.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충전을 하라고 그러고요. 한번 완충을 하면 쓰지 않는 채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뭐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배터리가 60% 이상 살아있다 그러네요.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USB 단자를 뽑아서 핸드폰이라든지 다른 기타 전자장비들을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꼽아두면은 완전 방전 상태에서 충전이 되는 데는 한 8시간 정도, 하루 전에 미리 꼽아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완충이 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 그러니까 화물차에 실어두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시동 기능 말고요. 옆에 보니까 12V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시거잭인 것 같은데요. 아, 맞네요. 시거잭에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휴대용 청소기라든지 그런 거를 꼽아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12V, 24V. 이것은 전압이 5V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강제
이 전압을 타고 넘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뭐 시동이 걸릴 거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은요, 옆에 보니까 지금 후레쉬가 달려 있네요. 후레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걸 꾹 누르면 꾹 눌러볼까요? 들어오네요. 그리고 한번 누르면 반짝반짝. 한번 더 누르면 가볍게. 이거는 뭐 조난 신호, SOS 신호라든지 사고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밖에다가 배치를 해두면은 뒷차가 현장을 추돌하거나 뭐 그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길에서 고장으로 서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길 밖에 차 옆에 이렇게 안전하게 신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은 꺼지게 되어 있네요. 밤에 낚시를 하거나 캠핑 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등이 되겠네요. 시거잭으로도 청소기 같은 거 돌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 불빛이 어느 정도 밝은지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여. 어디니? 네, 제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집에 마루가 암흑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밝게 나오는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일반 후레쉬로는 밝게 쓸수 있겠네요. 고장 차량 옆에서 세워두면은 여기가 차량이 고장 나 있다라는 걸 알리는 밤에 굉장한 좋아 보입니다. 반복 주기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네요. 그리고 제품을 끄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클램프를 한번 볼까요? 집게. 배터리 점프를 댈 때는 빨간색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보시면은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올라가 있는 배터리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물리는 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물릴 때는 플러스를 먼저 물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물리고, 그리고 시동 걸고, 제거할 때는 마이너스 먼저,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순서로 진행됩니다. 더할 때, 즉, 더할때 더하고, 이거 먼저, 더할 때는 더하고, 플러스 먼저, 그리고 시동 걸고 나서, 뺄 때는 빼고, 뺄 때는 바로 이 빼기, 마이너스부터 빼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점은 설명서를 보니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실수로 이렇게 잘못 물렸을 경우에는 여기서 경고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경고음. 그리고 다시 똑바로 했을 때 제대로 여기 작동 된다고 하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역시 자동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꺼진다라고 했던 말대로 제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충전선을 꼽으면은 자동으로 여기 화면에 불이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요. 한번 들어오는지 해보죠. 네, 들어오네요. 자, 007 가방. 네, 마치 그 컨덴서 마이크 가방처럼 여기 무슨 방음같이 그런 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구상자처럼 이렇게 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대구 팔달동에 우엉이랑 당근 배달 가는 그 영상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수입 업체 해노캠프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위치해 있는 업체입니다. 유튜브에 해노캠프 점프앤고라고 쳐보면은 자세한 영상이 있고요. 일단은 뭐 복잡한 건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차 24V 트랙터 겨울에 시동장에 걸리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방을 들고 저의 트랙터에게로 직접 가서 한번
승용차와 화물차 트랙터 시동 잘 걸리는지 직접 현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에 왔는데요. 지금 대형차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12V 배터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의 건강 상태는 충전이 잘 되어 있는 초록색 상황이고요. 자, 배터리는 병렬로 놓여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극을 보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12V, 12V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화물차 24V이고요. 그러면은 점프앤고 제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원을 켜고요. 옆에 단자를 풀고. 제품이 안전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 맞닿아도 스파크가 튀거나 뭐 그렇진 않는다고 하네요. 자,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닿았죠? 하지만 스파크가 튀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99%. 자,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단자인데 일단은 승용차 기준으로 12V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에다가 이 플러스, 빨간색이 플러스죠? 그런데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이 안전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에 붙이고 마이너스를 플러스에 붙입니다. 서로 이제 잘못 물리는 거죠? 네, 잘못 물리니까 지금 클램프가 반대로 연결됐다라는 경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모든 연결을 점검하세요. 반대로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안전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두 개가 맞닿아도 스파크가 튀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음극과 양극이 반대로 되거나 이두 개가 맞닿았을 경우에 스파크가 튀고 화재 위험이 있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똑바로. 자, 플러스. 항상 기본적으로 배터리 연결은 빨간색을 먼저 연결합니다. 연결할 때. 자,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를 제대로 물리고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역시 제대로 한번 물려보죠. 자, 제대로 물리니까 화면에 점프 스타트가 준비되었다. 12V다라고 12V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24V로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자, 24V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통으로 이렇게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 오른쪽. 자, 플러스 물렸고요. 마이너스 이쪽에. 여기 물리면 12V가 되고요. 직렬 연결 이쪽에 물리면 24V가 됩니다. 한번 물려볼까요? 물리니까 제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24V 준비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12V인지 24V인지는 제품이 알아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자를 떼서 이쪽으로 한번 물려볼게요. 이쪽으로 물리면서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물리면은 12V라고 불이 들어오죠. 자, 24V에 단자를 물려보겠습니다. 자, 물렸습니다. 네, 24라고 들어오면서 제품이 안에서 딱딱 튀는 소리가 나고 있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대로 시동을 걸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현재 지금 제 차는 배터리 방전이 되어 있지 않은 초록색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시동을 거는 거는 현재로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승용차 기준으로 방전이 되어서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전압이 완전 0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기본 전압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12V 이상이 돼야지 시동이 걸리는데, 뭐 5V라든지 6V라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상황이지만은 시동이 안 걸리죠. 그럴 때 이렇게 단자를 물려가지고 시동을 걸면은 이 제품이 그 전압을 도와주면서 시동이 매끄럽게 걸리게 되는데, 잔량 볼트가 완전히 제로인 상황, 0이 돼버린 상황이죠. 12V 전압이 아예 완전 0이 된 상황, 0이 된 상황에서는 이 제품의 강제 시동, 오버라이드 기능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겨울철에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특히 막 새벽 2시, 3시 이런 겨울철에 시동이 안 걸리면은
새벽에 굉장히 난감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한번 만충을 해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다니면 이게 6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뭐 겨울철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제품이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 점프선을, 화물차용 점프선을 맞춰가지고 그동안 차에 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에 구리선이 굵은, 예전에 제가 배터리 영상 때 보여드렸던 그 선이죠. 이 선을 맞추는데 주문 제작이고요. 그 당시로 한 15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눈치 보면서 바쁜 옆에 있는 다른 차주들한테 시동 한번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막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 007 가방처럼 된 거 안을 보니까 이 겨울에 약간 보온을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쁘게 통도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상 점프앤고 제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4V를 필요로 하시는 요트나 중장비 지게차, 트랙터, 화물차, 버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